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체 사회봉사문화사업단이 창립했습니다.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. 지난 11일 충남보령복지TV 충남방송국에서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사회자원봉사 및 문화건설사업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.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최칠원 회장, 김민호 사업단장과 김전중 사업부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건설사업단 창립의 축하 위촉식을 가졌습니다. 또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,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,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또 신뢰도 쌓고, 그 어려웠던 분들이 참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.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못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또한 그렇고,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도서 지역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나하나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, 사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사회자원봉사 및 건설사업단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조직단체로,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화된 독거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하고, 사회복지활동 등을 통한 한국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이번 문화건설사업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복지TV 뉴스 김민경입니다.